옛날 모습을 보고 싶다, 이거지? 그래, 제일 비싼 거. 지금 소동제 검사 도착했습니다. 알았어. 잠깐 나가 있어야겠다. 사업에 보태 쓰셔. 집안 공구리업자가 돌가루 처먹으면서 개가 집어온 돈 내가 눈물 나서 쓰겠나. 어따 대고 수작질이야. 하긴 이제 수십억이 뚝 떨어질 건데 무섭지 이런 건. 아 진짜 기억 안 나나 봐. 하긴 뭐 거진 10년 전 일이니까. 아이 그래도 그렇지. 남의 성의를 그렇게 홀딱 까먹나? 대놓고 찔러줘도 못 알아먹고. 아이 참. 정주. 9-3 필지 곡정리. 10년 전에 평당 15만 원 할 때 청주 공구리업자 이 남한성이가 서부지검 서동재 검사님한테 선사한 땅. 이봐요 검사님, 그 땅이 이번에 재개발된단 땅이야. 연병아 식당에서 엎어지면 코닿을 때. 야. 시골 땅이라고 열람 무시하셨나 봐? 아니 뭐 사방으로 너무 많이 받아쳐 드셔서 웬만한 거 기억이 안 나? 근데 어쩌지? 하루아침에 그게 몇백 배가 뛰었으니까 우와! 어마어마한 뇌물이 됐어 그게! 씨발! 잊고 있었어. 그만큼 나한테 무의미했던 얘기고 그 대가로 내가 너한테 뭘 해준 게 없단 얘기야. 뇌물죄 성립 요건 대가성 충족이 안 돼. 죄가 안 된다고 내가 할 게 없을까? 어떻게 배 까고 지금 가서 내 함 굴러봐? 아니야. 망신 정도는 부족하지. 검사가 강제로 뺏어갔단 건 어때? 내가 준 게 아니라. 아니 무리한 얘기 아니잖아. 당신 살아온 게 있는데 스폰서 검사님. 근데 이